안녕하세요. 내탄기 회원 여러분.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서비스 멘토 철 교수입니다. 오늘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법, 아미고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. 스페인 말로 아미고는 친구라는 뜻이죠. 어릴 적에 봤던 멕시코 영화에서 아디오스 아미고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기억나는데요.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 말 자체가 멋지게만 들렸던 것 같습니다.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학창시절에는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어릴 적 친구들처럼 제 속내를 내보여도 흉어물이 없는 그런 사이는 좀처럼 드문 것 같습니다. 한창 바쁠 나이라서 그런지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예전 친구들도 그때만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점점 연락하는 기회도 줄어듭니다.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소원해지는 요즘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친구는 고사하고 그냥 각박하게만 살지 않아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죠.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참 서글픈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는지 이렇게 어른이 되면 원래 이러는 건지 그때는 참 미처 몰랐습니다. 아니면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해서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네요. 거리를 다니다 보면 친절하고 정이 많다는 한국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온통 무뚝뚝하고 경우 없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? 길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치는 사람들, 질서의식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, 마음속으로는 미안해하면서도 딱히 인사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겠지. 네, 다 이해합니다. 이해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아미고를 떠올립니다. 아유,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아미고가 되는 것이죠. 지나가다 부딪히면 아유,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영어권에서는 excuse me라고 하는 말이 있죠. excuse me가 웬만한 상황은 다 해결되는 그런 말입니다.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쓸 말이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영어로 I'm sorry하고 excuse me 그 의미가 좀 다르죠. 그렇다고 우리말로 실례합니다. 이걸로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.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유 하고 시작을 하면 실수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듬뿍 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달랑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것과 아유 미안해요 라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감에 따라서 미안해요 라는 말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. 그런 오해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다 보면 아예 인사도 안 하게 되는 지금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사말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입니다. 미안해요로 끝나는 것하고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우리 인사말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괜찮냐라고 하는 그런 확인입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면 아유 미안해요, 괜찮으세요, 고맙습니다. 이 아미고 인사 3종 세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잠깐의 실수로 자칫 원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세상과 친구가 되는 인사, 아미고. 아유 미안합니다. 괜찮으세요? 고맙습니다. 아디오스 아미고. 네, 감사합니다.